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김지윤 박사님, 첫 번째 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고른 첫 번째 픽. 전 세계에서 검색량이 급증한 단어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아야소피아입니다. 이 아야소피아는 터키 정말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죠.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고 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소피아 성당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공식 명칭은 소피아 박물관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배웠던 네네. 것 같은데 동서양의 교차로이다, 문물이 만난다라는 곳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6세기 동로마 제국 시절에 사실 대성당 으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점령을 하면서 이후로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이 건립이 되면서 세속주의를 천명하게 됩니다. 즉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그래서 이곳도 다양한 종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것이죠. 네, 상당히 의미가 깊은 곳인데 그런데 왜 이 아야소피아가 검색어에 그런 겁니까?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아야소피아를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복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여기가 특정 종교를 위한 곳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은 온통 이스탄불에 가 있다. 아야소피아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이 그런 발언을 했군요. 정치, 종교가 무관한 공간이었는데 왜 이것을 다시 종교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무려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속주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성들이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히잡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일환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김 박사님의 분석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그 날짜에 한번 집중하시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번에 에르도안이 이 아야소피아의 이슬람 사원을 발표한 날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0일입니다. 네. 그런데 에르도안이 2016년에 군부의 쿠데타가 났을 때 이것을 제압한 날이 또 7월 15일입니다. 아, 시기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터키에서 군부는 그 터키 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의 세속주의 원칙을 계승하고 수호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이 집권한 다음에 계속 이슬람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갈등을 빚다가 저항한 것이 2016년에 쿠데타였고요. 네. 그때 국제공항과 방송국 등을 장악했지만 6시간 만에 제압을 당하고 대폭 축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르도안의 1인 집권 체제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시기에 맞춰서 발표했다는 것만 봐도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다가 지금 에르도안의 터키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스탄불 시장 선거를 했는데 집권당이 여기서 패배를 했어요. 여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올해 IMF에서 터키 경제 성장률을 -5%까지 이렇게 내다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다 보니까 이슬람주의자들을 한 대 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좋은 카드가 바로 아야소피아 성당을 바로 개조하는 방식, 네. 이 방식을 택한 거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는 이렇게 하면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터키 정부는 네, 이건 내정 간섭이다. 우리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야소피아 오늘 위클리픽 첫 번째 픽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제가 고른 두 번째 픽은 미국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단어입니다. 보시죠. 네, 바로 카렌입니다. 자, 뭘까요?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미얀마의 카렌족 해갖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목걸이 하는 그 종 아닌가요? 네, 제가 미국이라고 했는데 아는 게 병입니다. 네. 제가 힌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카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삿대질을 해요. 이거 정말.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분들입니다. 네. 아니, 자막이 많이 수사됐어요. 보니까 굉장히 심한 말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일단 공통점을 보면 공개된 장소다. 그리고 백인 여성이다. 이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레는 사실 꽤 경호 없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백인 중년 여성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종업원한테 그야말로 갑질을 하는 백인 여성을 칭하는데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백인 여성도 카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하필 카렌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력한 설은 미국의 한 인터넷 업체가 분석한 게 있어요. 1960년대에 태어난 여자 아이들한테 이 카렌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붙여줬다고 해요. 60년대에 태어났으면은 지금쯤이면은 중년 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무리하게 행동하는 중년 여성을 카렌이라고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그 여성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종차별하는 남성들한테 미스터 카렌이라고 붙이거나 아니면 바비 인형의 친구인 켄이나 네. 또는 케빈 등으로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갑질하는 건 나쁘지만 이런 언어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빈번한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진짜 카렌 씨가 있을 수 있죠. 네, 빨리 이런 일이 없어져야겠고요. 또 카렌도 이 불명예를 빨리 좀 떨쳐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픽이었습니다.